JRTV 정선군의 아우라지에 제가 왔는데요. 이쪽에 리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정선에 가리왕산 케이블카 타는 곳에서요. 한국 치유관광 페스타 개막식을 한다고 하기에 거기를 일단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우라지 리뷰는 조금 후에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정선군에 있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타는 곳입니다. 오늘 제가 아우라지로 캠핑을 왔는데요. 마침 이곳에서 2023 한국 치유관광 페스타 개막식을 하고 있네요. 체험 활동할 수 있는 부스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2023 한국 치유관광 페스타의 개막식이 시작이 됩니다. 멋진 식전 공연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 이쪽에 제가 안내를 보니까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만들면은 케이블카 30%를 할인을 해준다네요. 자, 이곳에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저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기 관광증 만들려고 그러는데. 네네네. 예, 예, 예. 뭐 돈 들어가는 거예요? 아, 돈은 안 들어가고요. 네. QR코드 스캔하시면 아, 예, 예, 예. 이 사이트로 아. 운영이 되는데 대한민국 부석부석을 설치를 하시면 아, 네네. 그럼 오늘 행사 말고도 네. 이게 다음에라도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아, 네네. 여기 대상 지역이 이렇게 총 11개가 있는데 아. 11개 지역 내에 있는 관광지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지금 오늘은 여기에 이제 QR코드를 찍지만 다음에 네. 다른 분들 네. 증을 만들려면은 네네. 어떻게 사이트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구석 아, 오늘만 되는 거예요? 아, 오늘만은 아니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어플이랑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어플에 들어가셔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받으시게 되면은 관광지 들어갈 때 할인도 해주고요. 아주 좋은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부스에 체험 행사할 수 있는 부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왔으니까 일단은 케이블카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매표를 하게 되면은요, 1인당 15,000원인데 정선 아리랑 상품권을 5,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000원에 타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단지 상품권은 정선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제 케이블카 타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수감역 이곳에서 케이블카를 탑승을 합니다. 자, 케이블카를 타러 가겠습니다. 37번 케이블카, 37번 케이블카가 우리가 탈 케이블카네요. 네, 탑승해 주세요. 이제 슬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빠르게 올라가네요. 야, 저 이 케이블카는 설악산에서 타보고 처음 두 번째 타보는 것 같네요. 야, 멋집니다.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구름도 멋있고요. 단풍 물이 천천히 들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기념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지금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타고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을 되면은 운치도 멋있을 것 같고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우라지에 지금 현재 와 있는데요. 아우라지 흥터 유원지 노지 차박 캠핑할 곳이 많은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케이블카도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상에 드디어 다 올라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내리겠습니다. 야,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시원하고 좋네요. 자, 케이블카 정상에 오면은요, 이렇게 데크로 되어 있으니까 한 바퀴 쭉 산책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공기가 정상에 오니까 공기가 시원하고 뷰도 좋고 아주 상쾌합니다. 데크로 돼 있어가지고 산책하기가 아주 좋네요. 아, 멋집니다. 조금 가을에 오면은 더 멋질 것 같은데 여기가 단풍이 들면은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 이제 천천히 단풍이 물들어가네요. 너무 사랑스러워.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아, 여기는 쉬어가게끔 변치까지 있네요. 아, 정말 힐링이 확 되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한 20분 걸리는 것 같은데요, 대략. 예, 좀 시간이. 야, 여기는 뭐 겨울에 와도 멋있을 것 같은데요. 겨울에 와도 장관입니다. 야, 정상에서 바람 쐬고 내려가니까 몸이 그냥 가뿐합니다. 네, 저는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곳은 공연을 하고 있네요. 2023 한국치유관광페스타에서는 이렇게 비우고 멈추고 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휴식처가 전국 곳곳에 그리고 정선에 가득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다들 가을 여행 계획 한번 천천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이 많이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신 노래하는 시인이자 가수, 작가이시기도 한 양희은 씨, 그리고 온 국민이 사랑하는 MC, 방송인 박미선 씨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날씨엔 케이블카를 타야죠. 아, 맞아요. 예. 이런 날씨엔 케이블카 타고 또 정선 구경하고. 정선은 또 5일장이 유명하니까. 네. 2일 7일장 아닙니까? 오늘이 10월 7일. 5일장 오신 분들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역시 많이들 다녀오셨네. 네. 다들 좀 돌아보고. 야,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방송 장비가 대단합니다. 음향 장비가 아우 방송국 같네요. 자, 이곳은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부스네요. 자, 저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타는 곳에서 리뷰를 해드렸고요. 아우라지 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자세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